뉴욕 증시에서 기술주의 하방 압력이 전장보다는 약해졌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겠죠. 네, 어제도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던 여러 기업들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던 만큼 오늘 또 실적 발표 대거 준비가 돼 있는데요. 시장은 어느 쪽에 집중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간밤 미증시에서 보내왔던 시그널들부터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어땠을까요? 네, 사실 뉴욕 증시 장중 내내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만 소폭 오름세 0.2%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는 초록불을 켜기도 했던 나스닥과 S&P 500지수 각각 0.93% 그리고 0.51%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술주 투매가 전장보다는 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러셀 2000 중소형주 중심의 주가지수죠. 1%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또 빅스 지수도 전장에 급등했다면 이번 장에는 장 초반에는 사실 하락하다가 2.3%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변동성이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2분기 GDP 성장률이 2.8%로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는데요. 일단 경기 침체 우려를 떨쳐낼 수 있겠다라는 점에 시장은 더욱더 주목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분위기 확인해보겠습니다. M7 종목 한번 보시죠. 사실 장중에는 오르는 M7 종목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플이 0.48%, 마이크로소프트 2.45%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1.72% 하락했습니다. 다른 반도체 주도 대체로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델은 골드만삭스가 매수 의견을 또 AMD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픈 AI가 서치 GPT를 공개하면서 주가 하방 압력 더욱더 강하게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메타 1.7% 하락했고요. 아마존도 하락세, 테슬라 유일하게 M7 중 상승 마감했는데요. 1.97%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FSD, 완전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이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나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장중에 급등세 그리고 종가로도 급등 마감을 했죠. 미즈호가 목표 주가 850달러 선까지 올렸고요. 진정한 AI 수혜주인 것 같다라는 코멘트 달았습니다. 포드는 전날 시간외 거래에서도 급락하더니 정규 거래에서도 급락세 보였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업계 전체의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 모건 스탠리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면서 탑픽으로도 계속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금 매력적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치폴레입니다. 매드토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사실 치폴레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업계가 전반적으로 힘든 와중에도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가게에 들어오는 트래픽이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했는데요. 이날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체방크 매수 의견 유지했고요. 단기, 장기 성장세 모두 다 기대가 된다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적이다라는 코멘트 남겼습니다. 관련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비만 치료제가 지금 열풍을 불고 있는데요. 이제는 주사가 아니라 먹는 약, 알약 형태의 비만 치료제 개발에 전 세계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로슈, 화이자 모두 다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사제로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 릴리도 각각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런 진행들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 4조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 2030년이면 100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사제보다는 더욱더 간편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경구용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오늘 장에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이 4분기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가 상승에 조금 열을 올리기도 했는데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살을 많이 뺀다면 이후에 뭐 할까도 고민해보시면서 투자 트렌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테슬라 관련된 이슈입니다. 테슬라의 주가 M7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 설문조사 한번 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X에 올렸습니다. 과연 50억 달러를 테슬라의 자금 50억 달러를 XAI에 투자해도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은 건데요. 해도 된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 67.9%에 달했습니다. 왜 이런 응답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시장은 테슬라를 더 이상 전기차 업체로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AI,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기술을 더욱더 박차를 가해줘라 라는 주주의 의견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XAI의 대규모 투자를 하면 FSD,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답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0일 로보택시 이벤트가 더욱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2개월 밀린 만큼 더욱더 완성도 있는 그런 로보택시를 공개해야 될 텐데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테슬라의 주가 어디로 흘러갈지 장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연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계속해서 테슬라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슈, 오픈 AI의 서치 GPT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픈 AI가 자체 검색 엔진 서치 GPT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했고 테스트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사실 챗 GPT가 출시된 이후 계속해서 구글의 점유율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알파벳의 주가 어쩌지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아냈던 부분입니다. 사실 오픈 AI 최근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죠. 저용량의 챗 GPT 4 미니에 이어서 이제 챗 GPT와 애플의 시리의 통합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AI 생태계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과연 구글 아직까지는 이렇게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데 과연 이 서치 GPT가 구글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지, 구글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놓을지 초점을 맞추면서 알파벳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 관련해서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주목해보셔야 할 이슈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국내장에서는 또 어떤 이슈에 주목해야 될지 확인해보시죠. 네, 어제 우리 증시 함께 다시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정말 대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이 준비가 돼 있어서 기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하필 그 전날 뉴욕 증시가 급락하는 바람에 어제 우리 증시도 결론적으로는 큰 폭의 낙폭이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 외인들의 대량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1.7% 하락한 2710선, 그리고 코스닥은 2% 급락하면서 결국 800선 아래에서 지수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제 여러 가지 업종들 기준으로 좀 하락세가 커지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일부 실적 관련주들 여전히 기대감을 띄우면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외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었는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가장 좋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제약바이오주가 되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약 등등 여러 가지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관심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LG전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AI 기업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역대급 실적과 함께 어제 외인들이 많이 담았던 종목에 동일하게 이름을 올려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펩트론도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의 상황도 확인해 보시면 나름 비슷한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기관 쪽도 결론적으로는 HLB나 셀트리온과 같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여전히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 보여줬고요. 어제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던 SK하이닉스, 기관 쪽에서는 가장 많이 담아가는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Q10 사태와 관련해서 반사익으로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네이버 현재 2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기관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대량으로 매수해가는 모습 포착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슈별로 놓고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투자들이 집중을 했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대 함께 점검했던 이슈였죠. 재건 관련주들 어제 바로 두 자릿수 이상 강하게 상승 보였습니다. 특히 SG 같은 경우는 상한가 안착하면서 그대로 52주 신고가 돌파해주기도 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이제는 러시아와 직접 화해를 하겠다, 대화와 협상할 준비가 됐다라는 소식을 중국 측을 통해서 전해오면서 결론적으로는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어제 기대감을 그대로 받아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2차 평화회의에 러시아 대표단을 본격적으로 초대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보여준 만큼 시장에서는 정말 종전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 대선 후보 중 가장 강력한 1인으로 불려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재선에 성공하면은 1월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이런 기대감이 현재 재건주들의 상승을 계속 이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Q10 사태 관련해서도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반사 이익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대거 속출했는데요. 플레이디가 28% 올랐고요. S24도 16% 급등 흐름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판매자 대금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불까지도 모두 지연이 되면서 현재 예상되고 있는 피해 규모는 최소 1,000억 원대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보다도 오히려 더 확장되고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마 관련주들, 이번 한 주 내내 올랐던 테마주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 대마 관련주들 한 주 동안 계속 오름폭을 키웠지만 어제 오성 첨단 소재 또 6% 넘게 오름폭을 키우면서 이 테마주 단에서의 힘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SK하이닉스 자회사의 상장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단독 보도로 전해진 만큼 소식에는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발표했던 SK하이닉스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16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조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기도 했는데요. 이번 하이닉스의 역대 매출을 끌어냈던 건 크게 두 가지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HBM과 SSD 쪽이 될 것 같은데 모두 고부가 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실적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시장이 평가하고 있고요. 그중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ESSD로 불리는 이 데이터 저장 장치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HBM이다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데 앞서 SK하이닉스가 지난 2020년도에 이 솔리다임이라는 미국의 기업을 매수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뒤로 지속적으로 적자 상황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분기 때 12분기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고요. 1분기 대비했을 때도 매출이 50% 급증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SSD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뒤지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솔리다임과 함께 미국에서 주식 상장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6년 만에 다시 돌아온 만큼 맞춰서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자회사 솔리다임을 미국에 상장해서 추가적인 자본을 확보하겠다는 게 현재 SK하이닉스 측의 입장입니다. 긍정적인 실적이 어제 주가에는 반영되지 못한 채 되려 큰 폭의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요. 오늘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 반등에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8% 급락세를 보이면서 SK하이닉스 19만 원 선까지 내려간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나 실적 빅데이입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크게는 어제 현대차가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기아와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는
오늘 실적 발표를 합니다. 기아 또한 역대급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고수익의 자동차 판매량이 는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다시금 2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으로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던 방산과 금융주, 대장주들 모두 오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지난 1년 동안 100% 넘는 가격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국내 방산주들 수주 잔고가 넉넉하다, 내년까지의 일감도 모두 확보했다라는 소식 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실적 기대감 오늘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금융 관련주들도 사실 우리나라만 금융주들의 기대감이 있는 것은 아니죠. 미국 쪽 또한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일부 종목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었죠.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에 대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갈 수 있고 또 하반기 금리 인하라는 새로운 모멘텀까지 겹치면서 금융주들 하반기까지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60%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여왔는데 오늘 실적과 함께 추가적인 반등에 나서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관련주들의 주가 어제 종가 현황으로 함께 최근 분위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눌리는 상황 속에서 기아는 어제 3% 가까이 낙폭이 나왔었고요.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방산주 안에서도 주가 추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은 모두 두 자리, 세 자릿수 이상 올랐을 때 하나오션만 1년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도 추가적으로 4%의 가격 급락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실적에 집중을 할 수 있을지 국내 증시 분위기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겨가 보시죠.